안녕하십니까. 몽키 댄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이번에 강의를 할 주제는 백스윙 크게 해야 되는가 작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동호인분들이 특히 이제 백스윙에 대해서 많은 주위로부터 질타를 받죠. 이런 조언도 듣고, 그렇죠? 뭐 우리 뭐 입을 많이 댄다라고도 하는 부분이죠. 그죠? 백스윙이 크다, 스윙이, 백스윙이 느리다, 백스윙이 크다, 백스윙을 빨리 해야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스윙, 자, 크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크게. 물론 막 지나치게, 그죠? 막 이 라켓이 이렇게 빼면은 문제겠지만, 뭐 이 정도 사이즈? 그죠? 엄청 크죠? 그죠? 이 정도 사이즈 크나요? 안 크나요? 그죠? 그러면, 그죠? 이 정도 사이즈. 자, 이 정도 사이즈. 자, 이 정도 사이즈. 그죠? 크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작으면 좋겠죠. 똑같은 파워를, 내가 파워를, 자, 공을 100kg 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을 빼서 100kg를 칠 수 있고, 이만큼을 빼서 100kg를 칠 수 있다면, 이만큼을 빼서 100kg를 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간결하고. 그죠? 타이밍도 그렇지만. 근데, 백스윙을 크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 이상의 백스윙을 너무 과하게 가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뺐을 때 팔꿈치가 어깨, 내 몸을 뒤를 넘어가는 라켓 헤드가 몸을 뒤를 많이 넘어가는 그 정도만 아니라면, 이 안에 이 정도의 크기도, 많이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는지를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크기와 더불어 이 백스윙을 우리가 빼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가서 빼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이 테니스 코치를 하면서도 뭐 옆에서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 공을 치시는 분들도 이런 데 입을 많이 대죠. 라켓을 빼고 가야지. 야, 빼고 라켓을 먼저 안 빼니까 늦지. 그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공을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백스윙을 우리 일단 여기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백스윙을 크면은 커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작아야 좋은 것인가, 커야 좋은 것인가. 그죠? 어느 정도의 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백스윙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작으면 작으면 좋겠지만 백스윙의 크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라켓을 빼고 공을 칠 때까지의 리듬을 최소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 제가 스윙만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라켓을 작게 빼든 크게 빼든, 자, 보세요. 가서 공을 치는 저기 원, 투의 리듬 안에 공을 칠 수 있으면 백스윙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여기서 백스윙이 이렇게 늘어지죠. 이렇게. 그죠? 백스윙을 우리가 이것도 초보 때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초보자들한테는 이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코치님들이 이렇게 라켓 자 돌려서 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 돌려서 빼는 것도 초보가 지나면, 우리가 입문자회를 지나면 여기도 훨씬 더 간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이 빠른 공을 칠 수 있고, 내가 공이 빠지는 거든 내가 그 빠른 공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가 백스윙이 늘어지게 되면 백스윙을 라켓을 빼는 동안에는 이 발놀림을 가볍게 하지 못해요. 빠르게 다다닥 다다닥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켓을 빼고 우리가 라켓을 자 몸을 틀고 라켓을 조금 이렇게 오른쪽 어깨 정도까지 왼손이 따라가서 빼는 걸 우리가 유니턴이라고 하죠. 그죠? 예. 유니턴이라고 합니다. 예. 유니턴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을 쫓아가서 가는 데까지는 이 발놀림이 경쾌해야 되며, 그죠? 이 라켓을 이렇게 돌리면서 가버리면 하체가 묶여요. 예. 몸이 이 백스윙에 묶이기 때문에 경쾌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 유니턴을 한 상태로 가서 여기서 원, 투만에 공을 칠 수 있도록 여기가 신속해야 돼요. 자, 제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서 원, 투만에 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백스윙은 커도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백스윙 일부러 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투.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커져도. 이거는 개인의 성향인데, 그죠? 다시. 자, 가서 원, 투. 그죠? 다시. 원, 투.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크게 빼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백스윙에서 야 저 데드몽키는 낙에서 크게 빼도 선수라서 그런가? 지도자라서 그런가? 공을 잘 치니까니 아니고, 자, 라켓을 뺄 때도, 여러분들은 라켓을 뺄 때도 원에서, 그죠? 자, 여기서 원에서들 몸에 근육에 힘을 조금 주시면서 테이크백을 하셔야 돼요. 온몸에 순간적으로 힘을 주면서. 그래야 우리가 몸에 힘을 주지 않으면 동작이 빨라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동호인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라켓을 뺄 때도 칠 때도 부드러워야 된다 해서 이제 막히는 부분이에요. 예.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근데 자, 내가 몸이 라켓을 빼기 전에 많이 부드러운 몸이 공의 타점이 임팩트가 밀려버리면 그 부드러움은 부드러움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풀려 있다 그러죠. 몸이 느슨하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원에서 힘을 한번 강하게 주면서 근육을 한번 강하게 힘을 주면서 테이크백을 탁 하셔야 돼요. 그죠? 다시 준비. 자 움직여서 탁 탕, 그죠? 시, 탁, 탕, 시, 탁, 탕, 그죠?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내가 뛰어가서 간결하게 테이크백과 이 스윙을 하려면 여기서 라켓을 뺄 때, 움직여서 라켓을 뺄 때 몸 전체에 힘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살짝 이완을 시켰다가 임팩트 때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내가 간결하게 하려면 내가 이 동작을 취할 때, 자, 여기서 이 동작을 취할, 테이크백이라는 동작을 취할 때 힘을 한번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이완을 시켰다가 다시 임팩트에다가 힘을 한번 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동작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원, 투. 그죠? 다시. 원, 투. 그죠? 다시. 원, 투.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다시. 원, 투. 그죠? 다시. 원, 투. 자, 때로는 이 큰 스윙으로, 그죠? 공을 좀 더 힘있게 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크게 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 가장 중요한,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서 늘어지면, 이제 보세요. 늘어지면, 이제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이 늘어지는 것 자체가 내가 몸에 근육에 힘을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수축과, 이완과 수축이 팍, 팡! 팍, 팡, 수축, 이완, 수축. 넘어왔네. 네? 수축, 이완, 수축이 이렇게 딱 내가 동작을 취할 때마다 딱딱딱 수축이 되고 힘을 써줘야 되는데 거기가 늘어지게 되면 이제 백스윙이 크다고 늦고, 그죠? 발 움직여라 이런 얘기가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동작이 자, 공을 제가 조금 좀 전처럼 제가 느리게, 빠르게 말고 약간 느리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힘을 안 써야 될 상황이라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공을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여유있게 친 상황에는 내가 여기서 이 동작을 이렇게 빨리 했던 그 상황보다 그렇게 동작을 쳤던 것보다 약간 좀 더 느슨하게 하되. 그죠? 자, 여기서 이 동작이 빠르고, 그죠? 원이 빠르고, 그 다음에 투까지, 원, 공을 치는 임팩트 2까지의 1과 2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레깅이죠. 예, 지연시킨다. 내가 왜 타이밍을 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미리 1을 해놓고 레깅해서 힘을 지연을 시키고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 2. 자, 보세요. 자, 1, 2. 그죠? 여기서 약간 지연을 시키다가 탕. 다시 원 해놓고 지연을 시키다가 탕.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을 잘 치는 분들에서 일어나는 잡아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원에서 잡고, 자 보세요. 원에서 잡고 탕. 그죠? 여기서 약간의 테이크백에서 나오는 라켓이 지연이 되면서 이게 레깅이라 그러죠. 그죠? 쓱 탕. 그죠? 여기서 늦춰주면서 힘을 받아서 치는 거예요. 힘을 받아서입니다. 모으는 거는 여기서 모으는 거고, 레깅으로 모은 힘을 라켓 헤드에 받아서, 손목과 헤드의 젖힘으로 받아서, 이 탄력으로 파워를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어이. 시. 시. 빵! 그죠? 자, 원, 탕! 그죠? 원에서 원을 만들어 놓고, 레깅과 투.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파워를 신지하고 느슨하게 가게 되면 이제 이런 동작이 생겨졌어. 원, 투, 시. 원, 투. 이게 느슨하게 칠 때도 우리가 랠리나 연타를 칠 때도 이 원이 빨라야 돼요. 원이. 원, 투. 안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공에 밀리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잡아치고 레깅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샷의 안정감 또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공을 자세를 잡고 힘을 모으고 나서 좀 여유가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죠? 왜? 내가 리듬을 맞춰 나온다. 탕, 허, 탕, 탕. 이렇게 맞춰 나올 걸, 이렇게 여유가 없게 되면 내가 미스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수들의 샷에 미스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요 원과 투가 리듬이 짧게 끊길수록. 자, 우리 동호인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타이밍이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맞춰서 뒷자마자 공을 치시던 습관이 있으셔서, 이게 자꾸 먼저 미리, 스윙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원을 해놓고, 원을 빠른데도 불구하고, 자꾸 몸이 딸려나가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을 치러 가는 이 여기에 대한 스텝을 조금 더 느리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타이밍을 맞추고, 여기서 타이밍을 맞추고 탁! 타이밍을 맞추고 탁 들어가야 되지. 그냥 먼저 이렇게만 너무 원의 상태가 길어버리면 이 탄력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농구 골대나 이런 거 점프할 때도, 그죠? 내가 높이 점프하려고 이걸 오랫동안 있으면 탄력이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내가 돔닫기를 해서 모아서 팡! 뛰어야지 높이 뛰는데, 그죠? 이거를 내가 높이 계속 있으면 탄력이 줄게 되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원을 하고 투를 할 때 탄력을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잔발이나, 그죠? 뛰어가는 속도로 조절을 해주시고 공을 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백스윙에 대한 이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오늘 강의에서 중간에 들어간 레깅, 그죠? 이 레깅이 이제 지연시키답니다.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켓을 빼고 내가 타이밍에 맞춰서 여기를 약간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나온다. 뭐,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레깅이라는 게 지연을 시키다라는 게 테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테니스에서, 이 지연을 시킬 수 있는 순간을 내가 항상 공을 칠 때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이 샷의 미스를, 거의 뭐, 98%까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좀 더, 보다 나은, 고급진 테니스로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